네 반갑습니다. 로열 마스터 이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따뜻한 햇살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가슴에 따뜻한 햇살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 그리는 생생하게 그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제 꿈은요 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어~ 스티브 잡스 어~ 빌 게이츠가 얘기하기를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다 근데 가난하게 늙어가거나 가난하게 죽어간다고 하면 당신의 잘못이고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에터미를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 금수저를 물려주는 건 당연하고요 억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네 어, 저는요 에터미를 어, 통해 가지고 어, 정말 열심히 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터미 만나기에는 식자재 유통업을 했거든요 근데 식자재 그 유통업은요 매일같이 동네 한 바퀴 그리고 어, 정말 배달의 민족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파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겨우 먹고 사는 돈을 버는 그런 어, 노동소득에 연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시대 흐름은 정말 돈 많은 기업인들이 어,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하고 경쟁할 수 없는 어떻게 됐겠어요? 에, 5년, 10년 후에는 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어, 폐업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걸 제가 어, 지각하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를 통해가지고 어, 잘 아는 지인을 통해가지고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받습니다 저는 그 어, 제품을 잘담아는 순간에 그거 다 단계잖아 나한테 제 사업은 권유하지 마 나는 사업은 안할 거야 대신에 제품은 내가 써줄게 그러면서 어, 제품을 어, 제가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 각건성 피부였어요 그래서 쭉 다양한 제품에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우수성을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일주일 바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얼굴에 무슨 짓이 됐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제품에 정말 보습력 탁월하다. 그리고 미백 기능, 주름 개선에 탁월한 화장품을 저는 이제 찾았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사장님, 사장님 얼굴 보니까 미백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표백 기능만 없을 뿐이야. 아 제가 그랬죠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한 겁니다 다단계 하면 대체적으로 다 비싸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한두 번 써주고 만 그런 어떤 소비자의 입장이었겠죠 저는 다단계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정말 좋아서 저는요 더 궁금해졌어요 왜명품관에 사야 할 품질의 제품을 할인마트 이 가격에 파느냐 왜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사업을 하느냐 하면서요 나름대로 궁금해졌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처럼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직강을 들었어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통,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대형 어, 이런 TV 홈쇼핑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기업이 되겠다고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어, 이렇게 창업했다고 정말 탄호하게 경영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 이거다. 절대 망하지 않는 백년기업, 백조에 정말 초인류 기 되겠다. 저는 확신하고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어, 저는 세 가지 발을 제가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써봐, 알아봐, 해봐. 뭐라고요? 써봐, 알아봐, 해봐. 이 얘기를 끊임없이 실천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써봐는요. 정말 제품의 감동을 선사하는 겁니다. 알아어는요 생각이 바뀌면 부자가 되리라. 나를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봐. 결국은요, 우리는 그물을 짜는 일입니다. 재심 압력에서 그물을 함께 짜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요, 정말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내도 반대했지만 함께 합류하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아 어, 지금은 로얄 리더스클럽 연봉 2억 4억의 소득자가 됐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서운 세상이 왔다고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세상이 왔다고 해요. 도리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고 잉여 인간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애터미는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고 우리 모두에게 꿈을 심어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어,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우리가 오늘 또 뜨거운 가슴으로 생생하게 꿈을 꾼다고 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환영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